1인 시위, 우리가 힘없는 자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란 이야기도 있어요. 1인 시위를 통해서 어떻게 뭐 세상을 바꾼 어떤 사례, 긍정적인 그런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. 대표적인 게 지난번 저희 이럴 땐 이런 법에서도 다뤘던 건 공소시효 관련 법에서 태안이법이 있었을 겁니다. 당시 이제 태안이가 공소시효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,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황산틀의 피해자인 태안이 그리고 죽었고요. 그 이후에 어머니가 검찰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계속했습니다.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져서 결국은 공소시효가 개정이 됐죠.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형법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해서 불소급의 원칙이란 게 있어요. 그래서 태안이는 적용을 못 받고 그 이후에 사람들만 공소시효,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적용을 받게 됐죠.